13년 차 경운상사에서 일하고 있는 박승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음에서 풍기는 되게 묘한 심금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밴드의 중심이 되는 소리를 내가 내고 있구나. 롤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롤의 서포트 같은 역할. 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었을 때 베이스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려면은 입고 업고의 차이를 들어보시면은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1950년대 설립자 레오 펜더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요. 픽업이 이렇게 하나가 박혀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베이스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진 게로 프레시전 베이스고요. 60년대 프레시전 베이스는 좀 더 소리가 증폭이 됐고 힘이 있고 출력이 세고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거칠고 불균형 수습된 그래서 더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퀸 베이시스의 존 디콘, 폴리스의 스팅, 라디오 헤드의 콜린 그리우드, 제임스 제머슨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조합, 프레시전 베이스에서 들을 수 없는 음색이 이 재즈 베이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픽업이 싱글 코일 픽업으로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단단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픽업이고요.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픽업이에요. 장르를 가리지 않는 베이스여서 뮤지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법 종류로는 핑거 주법과 슬랩 주법이라는 주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재즈 베이스 아티스트로 슬랩 주법으로 베이스를 씹어먹은 마커스 밀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드 제플린의 존 폴 존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베이스계의 뭐 지미 핸드릭스라고 불리는 자코 파스토리우스라는 이제 베이스도 있습니다. 한 획을 그은 베이스가 바로 뮤직맨 베이스. 1970년 후반에 레오 펜더가 만들게 되었는데요. 픽업 가드가 이렇게 있어요. 동그랗게. 그것을 이렇게 눕혀서 보면 뭐야 이건 무슨 병기도 아니고 유저들 사이에서 되게 못생겼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험버커 픽업에서 나오는 강력한 사운드가 개성이 되게 뚜렷합니다. 굉장히 하이파이하고 한번 들었을 때 귀를 찌르는 듯한 음색을 가졌어요. 원 픽업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 스팅레이도 투 픽업 자리가 있어요. 옵션입니다. 하지만 최초로 나온 베이스는 원 픽업으로 나와서 이 디자인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레드핫 칠리페퍼스의 플리 베이시스트 퀸 베이시스트 존 디콘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킹네이의 슬랩의 대가 루이스 존슨, 엄지로 막 베이스를 부시듯이 막 치는 풀팩 밴드의 조다트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지금 뭐 레전드화 돼가고 있는 스팅레이 뮤지션입니다. 베이스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코데라, 켄 스미스, R&B. 기술이 발전되고 발전돼서 만든 하이엔드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2천만원, 3천만원대에 굉장히 하이엔드 악기라서 국내에 많이 없어요. 코데라의 대표적인 연주자로서 테크니컬의 빅터 우트, 인양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코데라와 마찬가지로 좋은 픽업 기술과 프리 앰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인 뮤지션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존 페티투치라고 빠른 속주와 핑거링으로 연주했던 뮤지션이고요. 멜빈 리 데이비드라는 켄 스미스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걸 최근에 봐서 R&B 베이스의 소리 특징은 소리가 굉장히 개성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소리가 되게 깔끔하다, 힘이 있다, 되게 밸런스가 좋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Come together.